각도기님의 무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증시 각도기입니다. 어제 댓글 네. 보니까 저 아재들은 각도기가 뭔지도 모르고 1년 12달 각도기. 아 진짜. 자 증시 각도기 네. 오늘 마음껏 한번. 아니요 바빠요. 굉장히 바빠요. 왜요? 요즘에 이제 포트폴리오 변경을 조금씩 하고 있어서. 요즘에? 예, 네, 조금 하고 있어서. 왜요? 어제도 정신이 없었고. 포트폴리오 변경을 조금씩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은 네. 없었습니다만 유럽 시장은 있었고요. 네. 그다음 몇 가지 지표물이 있어요. 그것도 네. 빨리 정리하고 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달러 가격은 변함이 없어요. 그 채권 시장 쉬었고 주식 시장 쉬었는데요. 달러 가격은 99.15. 그러니까 거의 변동이 없는데 뭐 강세 유지되고 있고. 유로 달러는 1.083, 달러에는 109.84, 아, 원화는 네. 조금 더 약세입니다. 1,185원 38점, 달러 위안은 6.9850이에요. 아까 방금 전에 이제 홍춘호 박사님이 오늘 두 가지 아주 저 귀에 쏙 들어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이미 뭐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돈을 이렇게 푸는데 왜 중국 위안화가 약세가 아니야? 돈을 풀면 약세여야지. 근데 약세를 만들고 싶겠죠. 중국도 그죠? 미국 눈치가 보이는 눈치가 거죠. 보니까 못 만드는 거죠. 야 이게 우리한테는 절호의 그 찾습니까? 그 절호의 환경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돈을 푸는데 위안하는 강세. 예 위안하는 강세. 그거 좋은 거다. 예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뭐 좋아요. 금융시장 입장에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실 내용상은 한국 시장 강세장이 시작됐다는 분위기가 진하게 드는데 지수상으로는 아직 아닌 거예요. 네. 상황이에요. 삼성전자가 못 올라서 그런 경향이 큰데. 어제 뭐 업종별로는 굉장히 강세였습니다만 중국 시장은 무려 2%나 강세를 보여주었어요. 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여행 관련주들이 제가 딴 데서는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여행까지 봐야 된다. 근데 여행은 제일 끝단 이렇게 봤는데 어우 여행주가 어제 어떤 정도 중국 여행주? 네. 그러니까 비행기주. 항공주? 네. 항공주죠. 비행기주 된다. 10%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어디 가요? 에디슨 아니나 어디 그러니까 중국에 네 중국의 기업이에요. 들어온데 못 외우겠어요. 네 10% 올라갔고 항공주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중국에서 중국에서 이왕 나온 김에 중국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뭐냐면 정보 기술 업체가 3.5% 올랐고 자유 소비재가 3.27 커뮤니케이션이 3.08 그리고 산업재가 2.5% 올랐다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정보 기술이 오르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IT. 그죠? 보통 이렇게 반등을 해서 돈을 풀면 옛날 같았으면 소비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소비재 자유 소비재보다 이게 빨리 올랐다는 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소비재란 얘기예요. 맞아. 네. 정보 기술 소비재. 아까 우리 홍 박사도 말씀하시는 건데 철도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 안 와닿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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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그게 먹혔는데.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정보 기술 소비재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그다음 커뮤니케이션 이것도 소비재예요. 그죠? 그 통신도 소비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람들이. 이것도 소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소비가 옛날에는 뭐 생활 필수품 샴푸나 무슨 뭐 가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는 게 소비재처럼 보였어요. 먹는 거 사는 게. 근데 이제는 정보통신 소비에 훨씬 더 많은 지출을 하더라는 거죠. 그건 맞죠. 그죠? 네. 외식비 외에는 우리들도 보면은 정보통신 쪽의 소비가 월등히 많습니다. 한 3명 있으면 네. 통신비 나가는 것만 그쵸? 한 30만 원 넘어요. 그렇죠. 네. 몇십만 원씩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엔겔 개수보다 더 높아. 그러니까. IT 개수가 네.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인터넷비 내야 되고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최근에 어떤 거소를 하나 정했는데 우리 아들 보러 오라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깔리면 난 가지 않을 거야. 딱 이런 밥이 없으면 안 가. 이건 이런 얘기 안 해요. 요즘 밥보다 중요한 시대가 이런 인터넷 전보 통신과의 연결. 어디 뭐 무슨 캠핑 같은 거 가더라도 예를 들어 인터넷 그렇죠.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 네. 초연결 사회인 거죠. 네. 돈을 버셨나 봐. 집을 바꾸시나?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금값으로 돌아가 보면 네. 금값은 0.14% 떨어졌고요. WTI는 0.5% 다시 올랐고 구리값도 1.12% 올랐습니다. 그렇고 유럽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면서 0.3% 내외의 강세를 각각의 국가 독일, 영국, 프랑스 모두 0.29, 0.33, 0.27% 이렇게 다들 강세를 보여줬고요. 어제 이제 상하이가 정말 많이 올랐다는 거죠. 앞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비하면 한국 시장 굉장히 약한 건데 결국은 돈 푼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풀고 있느냐? 돈을 어떻게 풀고 있냐면 인민은행에서 그 지금 2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또 MLF를 통해서
수입을 합니다. 2천억 위안이에요. 작은 돈 아닙니다. 한국 돈 2천억하고는 게임이 달라요. 2천억 위안. 170배. 1위안이 네. 170원이니까요. 170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1조가 얼마였어요? 1조가 200조 가까운 돈이 170조라니까. 네. 이거면 얼마죠? 네. 하여튼 계산해 보시면 34조? 네, 네. 맞습니다. 34조입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예, 굉장히 큰 양이에요. 이 돈이면. 그래서 그렇게 됐고 어제 이제 보베스파도 0.81% 올랐고 그래서 중국 주식들 보면 홍콩 항셍, 상하이 종합, HSCI 모두 상승을 했는데 어제 요거 하나 소니가 2.2% 빠졌어요. 소니가 2.2%. 소니가 왜 빠졌을까? 왜 빠져? 삼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소니가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잘하지만 부활한 소니를 이끌었던 핵심적인 아이템 뭐냐? 카메라? 이미지 센서입니다. 이미지 센서. 네, 카메라 앞단에 네, 이미지 센서예요. 이미지, 센서. 네, 이미지 센서가 세계 1위거든요, 지금. 그다음 2위는 누구? 삼성. 네, 삼성이에요. 근데 이번에 삼성이 뭐를 했죠? 1억 8천만 네, 화소. 네, 1억 800만 화소에 예, 그걸 냈는데 그 뒤에 이미 칩이 큰 게 들어갔죠. 예. 삼성 거죠? 예, 삼성 겁니다. 삼성의 비메모리 사업의 핵심 지금 이미지 센서. 화두는 이미지 센서입니다. 이미지 센서. 그리고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 비메모리 사업의 또 다른 축은 저거죠. 파운드리죠. 파운드리예요. 그거 헷갈리지 마세요. 제발 좀 이제 나눠서 얘기하자. 비메모리는 이미지하고 칩이나 이런 그런 연산 칩들을 그냥 비메모리라고 하고 공정은 그냥 파운드리라고 해야지 우리나라는 이걸 비빔밥 짬뽕처럼 다 섞어가지고 파운드리도 비메모리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는 일단 좀 구분해서 네. 이런 이 메모리 비메모리 칩 사업은 있고 칩을 만드는 파운드리 산업은 또 다르다. 근데 칩 사업 얘기나 잠깐 나왔으니까 또 말씀드리면 퀄컴의 스냅드래곤 865요. 이거를 지금 삼성에서 할 수도 있다는 설이 있어요. 파운드리에서? 네. 그래서 반도체가 이게 절대 끝이 아니에요. 절대 끝이 아니에요. 1월 달은 정말 반도체의 장이었잖아요. 네. 반도체만 갖고 있었던 사람은 수십 퍼센트 수익이 났습니다. 단 한 달 만에. 그렇죠? 12월 연말부터 갖고 있었으면 1월 달까지. 어마어마한 건데 이렇게 한번 시세를 내주면 끝날 수도 있는데 끝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네.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어요. 인텔이 분명히 CPU는 안 맡길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인텔의 10나노는 약 한 7나노급의 제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7나노급 이상의 제품이다. 아, 인텔이 10나노면 인텔이 AMD 같은 거야. 7나노 좀 된다. 네, 그 네.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14나노도 10나노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CPU를 넘길 거냐 말 거냐라고 포커싱을 맞추고 우리가 삼성의 파운드리 전략 하면서 파운드리가 이제 대박 난다라고 잠깐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잘못 생각하고 넘겨짚은 것이고. 네. 그런데 인텔이 저기를 가지요. 이제 그 뭐죠? 엔비디아가 했던 그래픽 칩. 아, 글로 갑니까? 예, 그래픽 칩을 지금 진출하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인텔은 또 다 계획이 있어요. 예, 나름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이쪽을 일괄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옵테인 메모리와 또 여기에서 그래픽 칩까지 나오게 될 경우 네. 그 일괄을 이루는 과정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그래픽 칩은 7나노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누구한테 할 거냐? 삼성? 네. 삼성하고 왜 왔다 갔다 했느냐? 저는 CPU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오바였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확률이 좀 낮을 것 같고 그래픽 칩은 할 방법이 없어요. GPU로 간다. GPU를 할 방법이 없어. 만들 방법이 없어. 인텔이. 예, 왜냐하면 이미 다 오버캐퍼예요. 이미 CPU 만들기도 네, 힘들다. CPU가 이미 꽉 차. 그것도 그 라인 겨우 해가지고 라인 모자른 거를 일부를 이쪽으로 띄워가지고 어디야 저기 서버 쪽으로 넣고 그러니까 서버 쪽으로 라인을 더 넣어주니까 어디야 컴퓨터 쪽 CPU는 완전 쇼티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럼 이제 GPU로 갑니다. 네, GPU. GPU를 만약에 삼성에 맡기게 된다면 네. 삼성 파운드리의 새로운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영역도 놓칠 수 없는 영역이다. 이거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반도체 좀 어려워요.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앞 단계부터 인고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웨이퍼를 잘라와가지고 이 웨이퍼에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전공정.
그리고 이걸 이제 쪼개가지고 막 칩으로 만드는 이건 후공정. 네. 전공정 단에서도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칩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정 장비, 소재, 막, 아우, 어려워요. 직관적이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런데 그러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 우리 주식 가치 투자자분들이 이게 힘들 거예요. 근데 가치 투자자분들은 자꾸 이제 아는 것만 하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한국에서 반도체가 몇 분의 몇일까? 따져보면 3분의 1이거든. 그럼 3분의 1은 어려워서 잘 모르니까 안 해? 시장을 덮는 거지, 그것은. 그죠? 시장을 덮는 걸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투자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건 지금은 이제 한번 랠리를 줬기 때문에 소강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또다시 움직임은 올 수 있을 것이고 가장 강력한 기폭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텔 그래픽이다. 네, 그렇게 한번 하나의 가설을, 네. 하나 가설입니다.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야. 시간 다 됐네 벌써. 잠깐 사이드 메뉴 갖고 왔는데 시간이 끝났네. 자, 그래서 또 밑밥 까네. 아니, 또 내일. 아니 우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예, 하시죠. 그래서 예. 자 그러면 그 하여튼 이런 흐름인데 이제 새로운 전략이 이제 그 펼쳐지고 있는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핸드폰. 핸드폰이 이제 새로운 전략의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현실 투자자를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연역법적으로 먼저 이번 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네. G 플립이 100만 대 팔리면 폭망. 100만 대 팔리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100만 대 팔리면 폭망. 네. 200만 대 팔리면 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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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괜찮아. 그런 대로 괜찮아. 300만 대 팔리면 와우 대박인데 이렇게 될 거예요. 100만, 200만, 300만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뭐 한 예를 들면 100만, 500만, 1000만 이렇게는 아예 안 되고. 아니 만들 수 있는 대수가 공장이 없어요. 아 그래요? 공장이 없어요. 공장이 없어요. 이를 이 불황에 못 만들어서 못 파는 제품이 있다는 게 어디야? 네, 400 캐파는 400에서 최대 700만 대 정도 사이 수준이라고 봐요. 쥐어짜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400에서 700만 대가 현실적인 캐파서티입니다 지금. 근데 하반기에 또 나와야 돼요. 그렇지. 예, 하반기에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피는 거야. 하반기 것까지 생각해서 400만 대, 700만 된 거예요. 캐퍼서티가.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 지플립 한 대로 300만 대를 넘어가는 순간 캐퍼서티 증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통상 그 폴더블 말고 그냥 왜 갤럭시 네. 뭐 이 시리즈 있잖아요. 뭐 S10 뭐 이런 거. 그, 네, S10이다. 네. 그러면 그게 한 모델당 얼마쯤 팔리죠? 몇백만 대 팔리는 거죠. 몇 글로벌도 몇 개 안 팔려요? 많이 팔리면 천만 대 단으로 넘게 팔리면 많이 팔리는 거죠. 아 그래요? 많잖아요. 천만 대면 이제 베스트셀러인가? 뭐 더 많이 팔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3억 대를 만들잖아요. 그 3억 대에서 비중을 보시면 돼요. 1년에? 네, 1년에 3억 대를 파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핸드셋은 약 한 15억 대 정도. 15억 대 정도. 15억 대가 뭐예요? 아, 글로벌리하게. 예, 글로벌리하게 한 15억 대 정도 팔린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이 1인 거죠. 3억 대를 파니까. 근데 왜 지금 S10이 3천만 대라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은 3,500만 대 팔렸대. S10 뭐 플러스 뭐 이런 거 저 나눠서 그건 잘 모르겠고 3천만 대니까 그거는 굉장히 많이 팔린 거예요. 많이 팔린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폴드는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지금 준비를 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두 종이 나오는 건데 네네. 자, 대수는 그렇고 그건 이제 제가 일단 가이드를 드린 거고. 아, 근데 말을 하기가 무서워. 특별히 이 건물이 문제야,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아, 말만 하면 시장이 반응하는 이 현상. 반응하는 이 초강세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 알았어요. 그냥 아니, 얘기 좀 해 줘요. 아니, 이 건물이 문제야. 왜냐면 야,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그 전체적인 투자자가 없고 시장에 개미, 매미, 전업 이 투자자들의 세력이 지금 너무 센 거예요. 네. 네. 이게 너무 세서 이분들이 마음 먹고 같이 방향이 딱 맞으면 그냥 폭발하는 거야 그쪽이.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뭐지 도대체?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하여튼 뭐 그렇고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고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네. 왜 폴드가 중요한가 봤을 때, 예, 폴더블이 왜 중요한가 하면 폼팩터의 혁신인데 왜 폼팩터의 혁신이 필요하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소위 말하는 샌드위치 상황에 놓이게 되었 거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왜
일단 A라인의 확대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핸드폰 라인은 크게 세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네. S라인과 A라인과 N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저가형 모델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작년도에 방어를 어떻게 했냐면 A라인을 확대하면서 방어를 했어요. A라인 확대를 해서 방어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작년 9월 달 이후로 봤습니다만 아이폰 11의 판매 동향을 보면 어마무시하죠. 아이폰 11. 예, 그냥 뭐 도륙을 쳐버렸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고급형 라인 쪽에서 굉장히 이제 차별화된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을 애플한테 점점 뺏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 100만 원단 내외 또는 그 이상의 고급 라인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을 뺏기고 거기다 애플이 프로라는 전략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 고급 라인들은 완전히 진짜 압살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웨이나 이런 쪽 모포 이런 등에서 고급형 라인을 막 치고 올라오는 거죠. 옛날에 M라인, A라인 정도 수준으로 봤던 하웨이나 오포 애들이 S라인을 먹어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에 봉착을 한 거죠. 삼성이. 네, 삼성이.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했던 거고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번 건이 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느냐면 드디어 펜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펜? 펜. 네. 뭐 이렇게 펜 있잖아요. 노트펜 같은 거. 네. 노트펜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쓸 수 있게 됐어요. 그 이제 유리를 쓰면서. 아, 그전에 못 썼어요? 그거 CPI는 쓰면 자국 남습니다. 계속 쓰면. 아, 세게 폴더블에? 네, 폴더블에 자국 남. 폴더블에? 네, 폴더블에. 아, 제가 너무 건너뛰는 거예요. UTC를 쓰면서 이제 그게 가능해졌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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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러면서. UTC라는 게 울트라 띵 글래스. 예, 울트라 띵 글래스를 네. 쓰면서 이 펜을 쓰게 됐고, 왜냐하면 이게 폴더는 결국 어제 거, 요번에 나온 지플립은 휴대성을 강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건 이제 동영상도 또 이제 땡겨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시스코가 얘기했지만 2020년 되면 모든 그 데이터의 82%는 동영상일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5G가 왔을 때 고화질 동영상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고화질 동영상이 되었을 때 작은 화면이 좋겠느냐, 큰 화면이 좋겠느냐 하면 시대적인 정황과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즉, 폴더의 핵심은 화면이 커진다는 거죠. 휴대성은 동일하나 화면은 커진다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면이 커지는 거에 대한 욕구들이 완전히 이제 5G로 가면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상황인데 화면이 커지면 뭔가 작업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일종의 패드 라인을 땡겨와야 되잖아요. 태블릿 라인을. 네. 그러니까 펜이 필요했던 건데 이제 유리를 씀으로써 펜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삼성 IM 사업부에서의 생존 전략이었다라고 보면서 자기네가 애플한테 뺏겼던 고급 라인의 일부를 뺏어올 수 있는 전략적인 과제가 수행이 된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른 국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전략이에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OLED를 자꾸 이제 LCD는 다 먹었고 중국이. 네. OLED는 이제 먹으려고 하고 있는 참이었는데 시장 확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 확대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삼성 SDC 입장에서는 누가 제일 큰 고객이냐? 삼성 IM이냐? 아니다. 애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 SDC라 내가 삼성 SDC에 있는 그 포지션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폴더블의 타겟팅은 애플이라는 거예요. 폴더블의 타겟팅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타켓은 애플이에요. 애플이 애플 본격적으로 보고 있니? 폴더블 하면 애플 보고 있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술 삼성 디스플레이 컴퍼니의 입장에서는 압도적인 기술 격차가 있는 거, 중국 업체들하고 BOE가 이거 쫓아가려면 제가 보니까 이번에 만든 거 보니까 시간 좀 더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율도 안 돼서 그거 만들면 걔네는 망해요 지금. 네. 안 되는 거 억지로 손실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쨌든 그런데 그러니까 삼성 SDC한테는 애플의 다음 국면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빨리 써야 돼.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어. 우리가 우리밖에 만들 사람이 없어. 우리하고 해야 되겠지 작업을. 자 이걸 써. 네. 이런 거죠. 삼성 디스플레이 컴퍼니에서의 입장은 이런 걸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삼성 IM 사업과 삼성 디스플레이 모두의 호흡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괴가 폴더블이 네 맞아 들어가는 라인에서 이게 딱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과연 애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게 지금 시점부터는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애플이 생각하는 순간 오디너리가 되는 거예요. 오디너리 디바이스가 되는 거예요. 특출한 네. 유니크한 디바이스에서 일반적인 디바이스로 변경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막판에 떠나기 전에 내년도에 우리가 몇 대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가 이쪽 업종에서의 핵심 아이디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어차피 캐퍼서티로는 500만 대, 600만 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올해 만들 거는 뻔하고 올해 만들어서 팔아봐야 돈 얼마나 남겠어. 근데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분명히 시장은 내년 거를 땡겨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핵심 아이디어고 그래서 내년도에 몇 대 팔릴 건지가 지금부터 중요해진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던 겁니다. 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 내가 오늘 신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네. 우리가 몇 년 전에 어렸을 때 아니면 젊었을 때 쓴 게 폴더폰이야. 네. 폴더폰이죠. 각도님 고맙습니다. 얘 좀 듣고 가. 이제 중요한. 아 진짜. 아니 내가 가르쳐 주는 건데. 폴더폰과 폴더블폰은 네. 한 글자 차이더라고. 네네. 폴더폰, 들어가세요. 폴더블폰. 네네. 아니 나 아직 개무시하네. 아니 봐봐. 자, 폴더 아니, 폴더 자, 폴더폰은 뭐예요? 네. 접히는 폰. 투지잖아, 투지. 네. 네? 네. 그거 우리 언제 써냐면 10년 전에 네. 일반적으로 스타텍을 비롯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어제 누군가 나한테 폴더폰 뭐 썼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말문이 확 막히더라고. 스타텍, 뭐 스카이, 뭐 그런 많이 썼잖아요. 뭐 삼성 뭐 이것도 있었고. 네. 폴더폰과 폴더블폰은 한 글자 차이인데 네. 이게 폼팩터에 엄청난 변화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가 언제부터 아이폰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 그냥 단순 화면이 노출돼 있는 걸 쓴 거지. 바 형태. 그렇죠. 원래는 네. 원래는 이게 접히는 게 네. 일반적이었죠. 일반적이잖아요. 네. 100%였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걸로 그럼 다시 간다. 아,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이거 접을 수 있다면.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의 노출이거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누가 정프로가 예를 들어서 받고 싶지 않은 전화가 왔는데 노출하고 싶지 않은 무슨 화면이 뜰 수도 있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폴더블은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딱 접혀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네. 원래 휴대폰의 감성으로 돌아가는 거더라고. 그래서 기술의 혁신은 우리보다 훨씬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저는 이 폴더블 폰의 일반화가 네. 굉장히 빨리 왜냐하면 아, 우리 생각보다 빨리 아니, 그렇죠. 이렇게 그냥 오픈되어 있는 바 형태의 스마트폰과 폴더블 폰이 10년 20년 동안 계속 병존하는 게 아니라 급속도로 그걸로 갈 것이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우리 스마트폰이 아닌 그 2G폰도 맨 처음에는 바 형태였죠. 네. 바 형태요. 바 형태였는데 그때는 네. 이 액정이라는 게 워낙 작았죠. 그냥 네. 번호만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다 버튼이었잖아요. 네. 버튼이었죠. 그 다음에는 다 폴더블이었고 폴더블이었죠. 네. 그다음에 폴더폰이었죠. 네. 폴더폰이었다가 다시 이제 바 형태 스마트폰 갔다가 네. 다시 이제 폴더 네. 다시 갈 것이다. 왜? 그 전에 기술의 혁신이 접을 수가 없는 글래스였으니까. 네. 이 화면이 LCD가 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애플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다시 다 글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사실 되게 어색한 거 아니에요? 이 화면을 그냥 그대로 다 노출하고 있다는 게? 아 그래요? 네? 저는 뭐 괜찮은데. 아 이제 어쨌든 폴더블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폴더와 대세는? 폴더폰과 폴더블은 사실 같은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근데 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폴더 불 다시 폴더폰으로 가는데 이 글라스가 접히는. 괜히 그 뭐 단어 하나에 지금 굉장히 힘을 좀 많이 꽂힌 것 같나? 또 불. 아, 씨 얘기를 안 듣고 아니, 가버리네. 그래. 어쨌든 이제 우리 머지않은 미래 폴더 쪽으로 싹 쏠림이 아주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죠. 이게 우리 김프로님의 전망. 네. 알겠습니다. 혹시 누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내용들이 아니 그게 예를 든 거지. 예를 우리 김프로님 예를 든 거죠. 근데 네. 이게 접힐 수 있는데 그냥 이걸 이렇게 한다? 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가 뭐 IT에 대해서 뭐 잘 아는 건 아닌데 네. 네. 접을 수 있는데 가격도 많이 떨어졌는데 접어보죠 뭐.
한번 접어볼까요? 아, 일단 접어야지. 예. 자, 스마트폰 네. 폴더블 있는 사람 다 하나씩 접으세요. 접고 더블로 가세요. 자, 아, 묶고구나. 손가락 다 접으셨죠?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아, 내일 아침에 뵈야 되는데 아, 끝에가 좀 민망하게 됐네요. 네. 민망해? 네? 아니 이제 저도 사실 좀 말 안 되는. 아니 좀 예, 당연히 얘기, 얘기, 의견 얘기해 봐. 뭐요? 내 얘기 어떻게 생각해? 아, 접는 거에 대해서 네. 아, 그 과거 폴더로 막 갔었던 것처럼은 전 못 갈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지금은 아, 과거와 달리 과거는 기능을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을 가리는 것이었다면 지금 이 아이는 뭔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의 그 폴더폰처럼은 가기 어려울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데서 계속 올려놓고 이제 뭔가를 쓰게 되는데 네. 과연 접는 그 비중이 접고 쓰는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인가. 저는 이건 그렇게 썩 높지 않다고. 또 어쩌다가 툭 떨어졌을 때 액정이 금이 쫙 가는 그 오늘 아. 폴더랑 한번 저 바폰 한번 100분 토론 한번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